바로 먹어도 돼? 안 섞고? 아마 달달할 거야. 맛있어요? 응, 맛있어. 테스트 끝났더니 갑자기 눈이 오네요. 앞이 이랬다. 네, 제가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왔는데요. 이게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해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받고 있는 검사라고 들었어요. 근데 테스트 방법은 원래 코와 이제 입 쪽으로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저는 코에 넣는 검사로 했고요. 엄청 긴 면봉으로 테스트하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걸리고 끝나면 이렇게 카드를 줘요. 그래서 여기 카드에 보시면 이게 저한테 할당된 그 넘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분 뒤에 확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QR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서 딱 하면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다행히 음성이 나왔는데 근데 막 평소에 마스크는 뭐 우리 다 잘 끼니까 그래서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매주 해야 돼요. 매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뭐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대면 수업을 하려고 조금씩 열고 있는데 확진자는 날씨가 좋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내일도 테스트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테스트 받고 음성 판정 받은 걸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백신이 나왔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안 걸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마스크 끼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